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은 사막에서 사귄 친구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사막에서 사귄 친구. 넓은 사막에 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바깥일로, 아주머니는 집안일로 늘 바빴지요. 이 집에는 닭장을 지키는 늙은 개도 함께 살고 있었어요. 늙은 개는 잠을 자느라 닭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만 축내고 있으니 저러다 늑대라도 오면 큰일이에요.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늙은 개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꼬꼬대 꼬꼬, 아저씨는 불이 났게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늑대는 벌써 닭을 물고 멀리 달아나고 있었지요. 알들은 깨져 있고 놀란 닭들은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제야 늙은 개가 부스스 일어났어요. 화가 난 아저씨는 개의 밥그릇을 세차게 걷어차고 집 안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날이 밝자 늙은 개는 슬슬 배가 고팠어요. 그때 저 멀리서 코요태가 도마뱀을 쫓아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코요테처럼 나도 먹을 걸 구해야겠어. 늙은 개는 선인장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지요. 곧바로 선인장 사이로 작은 도마뱀이 나타났습니다. 늙은 개는 도마뱀을 잡으려고 폴짝폴짝 뛰었어요. 하지만 도마뱀은 늙은 개의 다리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애만 태웠습니다. 늙은 개는 도마뱀을 쫓아가다 선인장 가시에 코를 찔리고 말았어요. 늙은 개가 코를 만지고 있는데 웬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엉덩이에 선인장 가시가 잔뜩 박힌 코요태가 떼굴떼굴 구르고 있었지요. 조금 전에 보았던 바로 그 코요태였습니다. 늙은 개는 아픈 코를 만지며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코요태가 빽빽 소리를 지르며 울어대자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도와줄게. 늙은 개는 가시가 얼굴에 닿아 따끔거렸지만 꾹 참고 가시를 모두 뽑아주었어요. 코요테는 늙은 개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사막에서 너처럼 친절하고 용감한 친구는 없을 거야. 늙은 개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난 닭도 제대로 못 지키고 용감하지도 않아. 주인 아저씨도 아주머니도 날 싫어하는 걸. 앞으로는 혼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데 걱정이야. 늙은 개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코요테는 마음이 아팠지요. 늙은 개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만 갈게. 어두워지기 전에 얼른 배를 채워야 하거든. 늙은 개가 힘없이 돌아서려는데 코요테가 말했어요. 잠깐, 너를 도울 방법이 있어. 코요테는 늙은 개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잘 될 거야. 코요테는 활짝 웃으며 늙은 개를 안심시켰어요. 늙은 개는 코요테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날 밤 아주머니가 늙은 개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닭을 지키긴 어렵겠지요?
아저씨는 늙은 개가 못마땅했어요. 더 늙기 전에 대답하는 게 좋겠어. 늙은 개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더 깊어지기를 기다렸어요. 한밤중이 되자 코요테는 닭장으로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늙은 개는 코요테가 온 줄도 모르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어쩜 이렇게 포동포동 살이 올랐을까? 코요테는 닭들을 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한 마리쯤 없어진다고 문제가 되겠어? 코요테가 닭장 문을 열려고 하는데 늙은 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아직도 가시가 남아 있었지요. 코요테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늙은 개를 깨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닭들이 날개를 파닥거리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닭도 못 지키는 멍청한 개 때문에 밤마다 먼 고생이람. 아저씨는 씩씩거리며 총을 들고 밖으로 나갔지요. 그때 어둠 속으로 늑대 한 마리가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뒤를 늙은 개가 사납게 짖으며 쫓아갔지요. 저 개가 웬일이지? 아저씨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늙은 개는 늑대를 사납게 쫓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밤에도 코요테 덕분에 늙은 개는 닭들을 잘 지켰지요. 주인 아주머니는 늙은 개가 기특해서 고기를 푸짐하게 주었습니다. 늙은 개는 배가 아무리 고파도 참았다가 아침이 되면 코요테와 고기를 나눠 먹었어요. 늙은 개가 닭을 잘 지킨다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개를 팔고 싶어 한다던데 저에게 파는 게 어때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지요. 이렇게 훌륭한 개를 어떻게 팔 수 있겠어요? 우리는 가족이니 오래오래 함께 살 거랍니다. 다음 날 아저씨는 늙은 개에게 큰 집을 지어주고 밥그릇도 큰 것으로 바꿔주었어요. 늙은 개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코요테도 이제 힘들게 사냥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아침이 되면 언제나 늙은 개는 고기를 물고 사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코요테는 선인장 앞에서 늙은 개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둘은 사이좋게 고기를 나누어 먹고 해가 질 때까지 같이 뛰어놀았습니다. 이 둘은 사막에서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가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승냥이와 쥐의 왕. 옛날에 꽤 많은 승냥이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봄볕이 따사롭던 어느 맑은 날이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 산은 몹시 메말라 있었습니다. 어디서 산불이 시작되었는지 온 산이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이크, 이를 어찌? 야단났군. 승냥이는 불을 피해 갈팡질팡했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승냥이는 급기야 나무 구멍 속에 머리를 박고 불을 피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승냥이는 불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지요. 한참 만에 불길이 잠잠해졌습니다. 유, 살았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승냥이는 겨우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부숭부숭 보기 좋던 털이 모조리 다 타버려 발가숭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은 털이라고는 달랑
머리 꼭대기 뿐이었지요. 승냥이는 웅덩이에 비친 제 모습을 유심히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이 꼴로 어떻게 나다니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 머리가 꼭 상투를 틀어 올린 것 같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고 보니 아주 그럴싸한걸? 승냥이는 물속을 들여다보며 손질을 하더니 아예 멋지게 상토를 틀어 묶었습니다. 됐어, 아주 위험 있어 보이는군. 승냥이는 어깨를 한번 으쓱 하더니 쥐가 사는 마을로 살금살금 내려갔습니다. 쥐들을 속여서 꿀꺽 잡아먹을 속셈이었지요. 마침 먹이를 구하러 나온 쥐의 왕이 승냥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군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승냥이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나는 아키카 바라두바라는 도사다. 덕을 갖춘 불씨라는 뜻이지. 도사님, 어쩐 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쥐의 왕이 또 물었습니다. 너희를 보호하러 왔도다. 승냥이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쥐의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실 건가요? 승냥이가 상투를 축혀 세우며 대답했어요. 나는 샘을 아주 잘한다. 아침에 먹이를 찾아 나갈 때 너희들이 며칠인가 수를 세웠다가 저녁에 무사히 돌아왔는지 다시 수를 세어 확인해 주겠다. 참으로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순진한 쥐의 왕이 승냥이에게 부탁했어요. 존경하는 아키카 도사님, 그럼 우리 쥐들을 잘 보호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승냥이는 쥐구멍 앞에 서서 쥐들의 수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물론 수를 세는 척 하다가 맨 뒤에 나가는 쥐를 날름 잡아먹었지요. 발가숭이 상투머리 덕분에 이젠 힘들여 사냥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흐흐, 멍청한 쥐들 같으니라고. 승냥이는 쥐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먹이를 구하러 가서 잡아먹힌 쥐가 없는데 왜 자꾸만 식구 수가 줄어들지? 혹시 아키카 도사님이 한 짓이 아닐까? 쥐의 왕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국립 끝에 쥐의 왕은 무사 쥐들을 앞세운 뒤 자신이 맨 뒤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날이 밝자 쥐의 왕이 쥐들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쥐구멍을 빠져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요걸 몰랐지? 넌 내 밥이야. 승냥이가 쥐의 왕인 줄도 모르고 달려들었습니다. 쥐의 왕이 냉큼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역시 내 놈의 짓이었구나. 고얀 놈, 감히 우리를 속이다니. 쥐의 왕은 무사쥐들과 함께 승냥이를 물어뜯었습니다. 와, 나 죽는다. 승냥이 살려. 꾀보 승냥이는 결국 이렇게 죽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악어 부부와 원숭이. 갠지스강 깊은 물속에 악어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새끼를 베고부터 암컷 악어는 먹고 싶은 게 많아졌어요. 하루는 원숭이의 간이 몹시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악어에게 부탁하였어요. 여보, 원숭이가니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오늘은 꼭 구해다 주세요. 알았소. 어렵지만 당신이 먹고 싶다니 구해봐야지. 수컷 악어는 평소에 원숭이가 지나다니는 돌다리로 헤엄쳐 가더니 납작 엎드렸습니다. 마침 원숭이가 돌다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아내에게 원숭이관을 선물할 수 있겠구나. 악어는 가만히 원숭이가 등에 오르기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그 원숭이가 망설망설하더니 얘 돌다리야 왜 이렇게 높아졌니? 하고 묻지 뭐예요? 그 순간 악어는 생각했습니다. 돌다리가 대답하면 건너나 보지? 하고는 얼른 대답했어요. 어이 나야 나 왜 그래? 그 바람에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눈치 빠른 원숭이한테 속고만 것이지요. 에이, 다신 안 속아야지. 이튿날 남편 악어는 또 다른 원숭이를 만났습니다. 원숭아, 갠지스강 건너에 아주 살기 좋은 곳이 있다. 사철 맛있는 망고 열매도 많대. 거기 가면 넌 틀림없이 왕이 될 거야. 정말? 하지만 난 강물을 건널 수가 없어. 원숭이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자 악어가 얼른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데려다 줄게. 이럴 때 친구한테 인심 한번 쓰지 뭘. 와, 신난다. 망고 열매도 실컷 먹을 수 있겠다. 원숭이는 좋아하며 악어의 등에 팔짝 올라탔습니다. 강 한복판에 이르자 악어가 물속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원숭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실은 내 아내가 아기를 배웠거든. 그런데 네 간이 먹고 싶다고 졸라대지 뭐니?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를 속인 거야. 이러지 뭐예요? 원숭이는 속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능청스럽게 둘러댔답니다. 이 바보, 넌 여태 원숭이는 간을 빼놓고 다닌다는 걸 모르고 있었니? 에이, 하필 오늘 나무에 간을 걸어두고 왔는데. 거짓말, 간을 빼놓고 어떻게 사니? 세상에 그런 짐승이 어딨어. 무식한 소리야, 마. 원숭이는 간이 없이도 산다고. 원숭이가 우겨대자 악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에게 은근히 물었어요. 원숭아, 그럼 그 간을 나한테 줄 수 있니? 그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줄게. 그래, 그럼 얼른 다시 돌아가자. 악어는 오던 길을 다시 돌아 헤엄쳐 갔습니다. 육지에 이르자 원숭이가 악어 등에서 팔짝 뛰어내리더니 욕을 퍼부어 댔습니다. 이 나쁜 놈아, 감히 나를 잡아먹으려 하다니. 원숭이 간은 원숭이 배 안에 있는 거야. 알았니? 원숭이가 악어를 향해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속았어. 그날 악어는 숨이 턱에 차게 달아나며 제 가슴을 쳤답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로운 개. 옛날에 개를 무척 좋아하는 왕이 살았습니다. 왕은 품종이 좋은 개들을 잔뜩 데려다 키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비가 쫙쫙 쏟아지는 바람에 왕의 수레가 젖어버렸습니다. 수레를 덮은 가죽 포장과 가죽끈도 흠뻑 젖었지요. 비에 젖은 수레를 보고 개가 말했습니다. 저기 물에 부른 가죽이 있다. 맛있게 생겼지? 우리 가서 뜯어먹자. 무슨 소리야? 저건 임금님이 타는 수레야. 시치미를 뚝 떼고 있으면 돼.
임금님은 우리를 귀여워하니까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개들은 우르르 달려가 가죽 포장과 가죽 끈을 몽땅 뜯어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궁 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시종들이 왕에게 달려와 아뢰었습니다. 대왕님, 폐하의 수레를 개들이 먹어치웠습니다. 이런 괘씸한 일이 있나? 어떤 개들이 그리하였느냐? 궁궐 밖에 있는 개들입니다. 그 개들이 어떻게 궁궐에 들어왔단 말이냐? 아마 하숙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당장 그 개들을 모두 잡아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군사들이 궁궐 밖으로 개들을 잡으러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궁궐 밖 개들은 그제서야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죽어야 해? 우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궁궐 밖에 사는 개들은 자신들의 왕을 찾아갔습니다. 하소연을 들은 개의 왕은 몰래 궁궐로 들어갔어요. 개의 왕은 사람의 왕이 앉는 평상 밑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만 군사들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군사들이 끌어내자 개의 왕은 사람의 왕에게 할 말이 있다며 컹컹 짖어댔습니다. 그래, 나에게 할 말이 무엇인가? 대왕님, 어찌하여 개들을 모조리 죽이라 하셨습니까? 개의 왕이 묻자 사람의 왕이 답했습니다. 궁궐 밖에 있는 개들이 내 수레를 덮는 가죽 포장과 가죽 끈을 모두 먹어버렸다. 그들이 먹는 것을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개들이 먹은 것은 틀림없다. 궁궐에도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들은 품종이 좋은 녀석들이다. 그러니 나쁜 짓을 할 리가 없다. 좋습니다. 그럼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궁 안에 있는 개들을 전부 모아주십시오. 궁궐에 있는 개들을 한 곳에 모이도록 하자 개의 왕이 약을 탄 우유를 궁궐에 사는 개들에게 먹였습니다. 잠시 후 개들이 가죽 조각을 캑캑 토해냈어요. 그 모습을 본 왕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저런, 내 잘못이 컸구나. 함부로 의심을 하다니. 왕은 잡아온 궁궐 밖의 개들을 모두 풀어주고 맛있는 것들을 선물로 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로운 대신. 어느 날 왕비가 보석 목걸이를 시녀에게 맡기고는 왕과 함께 동산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시녀가 깜빡 잠든 사이에 원숭이가 몰래 목걸이를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잠에서 깬 시녀는 목걸이가 없자 깜짝 놀랐어요. 왕비의 목걸이를 잃어버렸으니 놀랄 수밖에요. 시녀는 허둥대며 거짓으로 외쳐댔습니다. 도둑 잡아요. 어떤 남자가 저쪽 숲으로 목걸이를 갖고 도망갔다며 소리쳤지요. 어서 쫓아가 도둑을 잡아라. 왕의 명령에 군사들이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때마침 한 농부가 숲에서 제사를 올리고 있다가 군사들을 보고 놀라 도망쳤어요. 군사들이 때로 몰려오자 지레 겁을 먹은 것이지요. 저놈이 도둑이다. 저놈을 잡아라. 농부는 곧 군사들에게 잡혀 끌려왔습니다. 네, 이놈. 당장 목걸이를 내놓지 못할까? 왕이 호통치자 농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훔치지 않았다고 하면 곤장을 치겠지. 목걸이를 장자에게 주었다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농부는 마을에 사는 장자에게 목걸이를 주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여봐라,
냉큼 가서 그자를 잡아오너라. 명령이 떨어지자 군사들이 장자를 잡아왔습니다. 목걸이는 어찌하였느냐? 내 이놈 어서 말 못할까? 왕이 노려보며 다그쳤습니다. 장자는 몹시 억울했어요. 그렇지만 정직하게 모른다고 하면 큰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실은 동산지기에게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산지기가 잡혀왔습니다. 목걸이를 어떻게 하였느냐? 왕이 동산지기를 노려보며 호통쳤어요. 예, 악사에게 주었습니다. 동산지기도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왕은 당장 악사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지요. 왕 앞에 끌려온 악사는 또 어떤 여자에게 목걸이를 주었다고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이번에는 여자가 잡혀왔습니다. 여자는 목걸이를 본 적이 없다며 우겼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안 되겠다. 내일 다시 신문을 해야겠다. 왕이 피곤한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대신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제가 범인을 밝혀내겠사오니 맡겨주십시오. 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왕의 허락을 받은 대신은 다섯 사람을 한 장소에 가두고 몰래 감시했습니다. 이놈아, 네가 언제 나한테 목걸이를 주었어? 나는 목걸이를 본 적도 없다고. 감옥에 갇히자마자 장자가 농부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는 넌 보지도 못한 목걸이를 왜 나한테 주었다고 했냐? 이번엔 동산지기가 장자에게 따지며 덤벼들었어요.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야. 악사가 동산지기에게 따지자 이번엔 여자가 악을 썼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들 거짓말을 했군요. 악사님, 당신은 왜 죄 없는 나를 끌어들였지요? 짐작대로 이 사람들은 범인이 아니야. 그럼 대체 누가 범인일까? 혹시 숲에 있는 원숭이가 가져간 것은 아닐까? 밖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던 대신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리 목걸이를 여러 개 만들어서 암컷 원숭이 한 마리에게 걸어주었습니다. 얼마 후 보석 목걸이를 훔쳐간 원숭이가 유리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원숭이를 보았습니다. 어? 내 목걸이랑 똑같네. 흉내내기를 좋아하는 원숭이는 나무 구멍에 두었던 보석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고 숲속을 돌아다녔습니다. 요놈, 범인은 바로 내 놈이었구나. 대신은 원숭이를 붙잡았어요. 물론 잃어버렸던 보석 목걸이도 되찾았지요. 그대가 큰 일을 해냈구려. 하마터면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지혜로운 대신 덕분에 죄 없이 잡혀온 사람들은 그날 모두 풀려났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테네 여신 아라크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아라크네라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라크네의 아버지는 천에 물을 들이는 일을 했어요. 덕분에 아라크네는 어릴 때부터 예쁜 천을 가지고 놀았지요. 아라크네는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천을 짜는 솜씨도 남들보다 뛰어났어요. 사람들은 물론 요정들까지도 아라크네를 칭찬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솜씨라고는 믿을 수가 없어. 분명 아테나 여신에게 배웠을 거야. 그러자 아라크네가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여신이라도 나보다 천을 잘 짤 수는 없을걸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라크네야, 솜씨가 좋을수록 겸손해야지. 신의 노여움을 사면 어쩌려고 그러니? 전 누구도 겁나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더 뛰어난지 한번 겨루고 싶어요. 아버지는 겸손을 모르는 아라크네가 걱정이 됐습니다. 감히 나와 겨루어 보겠다고? 아테나 여신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아테나 여신은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법, 배타는 법, 천을 짜고 바느질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아테나 여신은 그런 자신에게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아라크네가 무척 괘씸했습니다. 내가 가르치지 않았으면 아직도 동물의 가죽이나 입고 다녔을 텐데 어디 내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지 두고 보자. 아테나 여신은 허름한 옷을 입은 할머니로 변장한 다음 아라크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화는 났지만 아라크네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도록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소문대로 아라크네는 아름다운 천을 짜고 있었어요. 아가씨, 천을 짜는 솜씨가 정말 훌륭하구려. 아라크네는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천을 잘 짜는 사람은 없어요. 아테나 여신은 화를 누르고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솜씨라도 겸손함이 있어야 더 빛나는 법이라오. 이 말을 들은 아라크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아테나 여신도 나만큼 아름다운 천을 짤 수는 없을걸요? 아테나 여신은 기가 막혔지만 아라크네는 더 거만하게 말했어요. 나는 아테나 여신이 겨루자고 해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아테나 여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신은 옷과 지팡이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지요. 그래? 그럼 나 아테나와 겨뤄보자. 사람들은 모두 아테나 여신 앞에 몸을 숙였습니다. 그러나 아라크네는 짐짓 태어난 척 아테나 여신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아테나 여신은 사나운 눈길로 아라크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건방지구나. 언제까지 내가 그런 얼굴을 할 수 있을지 보자. 드디어 아테나 여신과 아라크네의 시합이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은 숨죽여 양쪽 배틀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천이 점차 완성되어 가자 지켜보던 사람들도 점점 긴장이 되었어요. 드디어 아테나 여신이 먼저 천을 들어 보였습니다. 천에는 신들의 왕 제우스가 번개를 들고 매서운 눈으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모두 겁에 질릴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아테나 여신은 자신이 짠 천을 보고 아라크네가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랬습니다. 이번에는 아라크네가 자신의 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아한 백조가 아름답게 날고 용맹한 독수리와 힘센 황소가 바로 튀어나올 것처럼 보였어요. 이 그림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동물로 변신한 제우스를 나타낸 거였지요. 아라크네는 잘못을 저지르는 신들을 비웃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테나 여신도 아라크네의 솜씨에 놀랐지만 신들을 웃음거리로 만든 아라크네의 천을 찢어버렸습니다. 더는 용서할 수 없어. 아테나 여신은 아라크네의 이마에 손가락 끝을 댔습니다. 그러자 아라크네의 눈앞에
잘난 체하던 자신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아라크네는 그제야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테나 여신은 용서해 주지 않았지요. 너는 영원히 숨어서 씨를 뽑으며 살게 될 것이다. 아테나 여신은 아라크네의 머리에 약초즙을 뿌렸어요. 순간 아라크네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사라지더니 머리와 몸이 점점 오그라들었습니다. 고운 손가락도 가늘고 길게 변했어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모두 달아났습니다. 아라크네는 거미가 되고 만 것이에요. 아라크네는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나뭇가지 사이에 매달려 씨를 뽑기 시작했어요. 아테나 여신의 말대로 흉하게 변한 아라크네는 캄캄한 곳에서 씨를 뽑으며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특별한 재주를 가진 처녀. 옛날 어느 나라에 세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만 열었다 하면 자식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첫째 딸 나타샤는 한 가지 재료로 열 가지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둘째 딸 타냐는 누더기 천으로 고운 왕비 옷을 지을 만큼 바느질을 잘한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셋째 딸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꾹 다물었지요. 바실리사, 넌 어쩌면 그렇게 재주가 하나도 없니? 어머니는 셋째 딸을 볼 때마다 구박을 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왕자님이 신부감을 구한대요. 특별한 재주를 가진 처녀만이 왕자님의 신부가 될 수 있대요.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나타샤, 왕자님은 틀림없이 네 빼어난 요리 솜씨에 흠뻑 반하실 게다. 어머니는 호들갑을 떨며 말했습니다. 타냐, 너도 왕자님께 화려한 옷을 지어 올리렴. 틀림없이 네 바느질 솜씨에 깜짝 놀라실 거야. 걸레질을 하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바실리사는 재주가 뛰어난 두 언니가 무척 부러웠습니다. 바실리사도 언니들을 따라가 왕자님을 꼭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는 무슨 재주를 보여드리지? 바실리사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실리사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왕자님을 뵙고 싶어요. 그러자 두 언니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네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누가 뭐라면 바보같이 입만 꾹 다물고 있는 주제에. 그때 바실리사의 머릿속에 퍼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말재주는 없지만 대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잖아. 바실리사는 묵묵히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게 얼마나 큰 재주인지 왕자님께 꼭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실리사는 겨우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언니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세 자매는 꼬박 사흘 밤낮을 걸어 요정의 숲에 도착했습니다. 이 숲만 지나면 왕자님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성이 있었지요. 우리 이쯤에서 쉬어갈까? 언니들은 바실리사에게 빵과 우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빵에는
깊은 잠에 들게 하는 약이 들어 있었어요. 바실리사는 그것도 모르고 빵과 우유를 맛있게 먹고는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언니들은 잠든 바실리사를 나무에 꽁꽁 묶어놓고 달아나 버렸어요. 마법사의 집에는 먹어도 먹어도 음식이 줄지 않는 마법의 속과 강철도 키울 수 있는 음반을 하늘을 나는 양탄자까지 있대. 숲의 요정들이 떠드는 소리에 바실리사는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마법사는 눈이 어두우니까 금박 입힌 솥을 가져가서 마법의 솥이랑 슬쩍 바꿔치기 하면 될 거야. 은바늘이 있는 곳은 양배추 인형을 문 앞에 두면 금세 알 수 있지. 또 양탄자는 마법사의 침대 밑에 깔려 있어. 쉿! 조용히 해. 아직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바실리사는 잠든 척하며 요정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기 좀 봐. 웬 아가씨가 밧줄에 묶여 있어. 어디 어디? 가엾어라. 우리가 풀어주자. 요정들은 밧줄을 풀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실리사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성에 도착했어요. 성 안에는 벌써 곳곳에서 몰려온 아리따운 처녀들이 모여 있었지요. 바실리사의 두 언니도 한쪽에 서 있었어요. 언니! 바실리사는 반갑게 두 언니를 불렀지만 언니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자, 한 사람씩 나와서 재주를 뽐내보시오. 처녀들은 앞다투어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책을 읽었어요. 바실리사의 두 언니도 뒤질세라 요리 솜씨와 바느질 솜씨에 대해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실리사는 그저 말없이 서 있었지요. 왕자는 호기심 섞인 눈으로 바실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말없이 서 있는 것이오? 저의 재주는 묵묵히 남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재주라 할 수 있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수록 생각은 더욱 자라납니다. 생각의 힘이 클수록 더 큰 재주를 발휘하지요. 오, 놀랍군. 그것이야말로 진정 귀한 재주요. 그대가 정말 그런 재주를 갖고 있다면 나는 그대를 신부로 맞아들이겠소. 화가 난 두 언니는 왕에게 달려가 따졌습니다. 전하, 바실리사는 요리도 바느질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런 애가 어찌 감히 왕자님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바실리사를 불러들여 말했습니다. 그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면 음식이 줄지 않는 마법의 솥을 찾아오시오. 바실리사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빙그레 웃음 지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대신 제게 금박 입힌 솥을 준비해 주세요. 바실리사는 금박 입힌 솥을 품에 안고 요정의 숲 동쪽 끝에 있는 마법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계세요? 길을 잃었는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마법사는 어여쁜 바실리사의 얼굴을 보고 심술궂게 말했습니다. 좋아. 대신 저 접시들을 깨끗이 닦아놓고 자야 해. 바실리사는 달그락달그락 밤새 설거지를 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드디어 마법의 솥을 발견하고는 금박 입힌 속과 살짝 바꾸어 놓았지요. 바실리사가 마법의 솥을 가져오자 두 언니는 또 왕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왕은 또 바실리사를 불러들여 말했어요. 그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면 강철도 기울 수 있는 은바늘과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찾아오시오. 바실리사는 빙그레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주 쉬워요. 대신 양배추로 만든 인형을 준비해 주세요. 바실리사는 마법사의 집 앞에 양배추 인형을 놓아두었습니다. 눈이 나쁜 마법사와 그의 아내는 양배추 인형을 보더니 뛸 듯이 좋아했어요. 여보, 이 귀여운 아기 좀 봐요. 벽난로 옆에 99번째 벽돌 밑에 숨겨둔 은바늘을 꺼내 아기 옷을 만들어줘야겠어요. 바실리사는 뒷문으로 들어가 99번째 벽돌 밑에 있는 은바늘을 꺼내고 침대 밑에 깔아둔 양탄자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건 아기가 아니라 양배추 인형이잖아. 마법사 부부는 뒤늦게 속은 것을 알고는 화가 나서 펄펄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바실리사가 멀리멀리 달아난 뒤였지요. 왕이 말한 세 가지 보물을 모두 구해온 바실리사는 왕자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언니는 오리 주둥이처럼 입술을 삐죽 내밀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주를 가진 막내 동생의 결혼식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했답니다. 얘기 들었어? 바실리사라는 아가씨가 왕자님의 신부가 되었대. 바실리사가 누구야? 이 숲에서 100리쯤 떨어진 마을에 살던 아가씨야. 근데 그 아가씨가 글쎄 마법사의 집에 있는 세 가지 보물을 구해왔다는 거야. 정말? 용감하기도 하지. 마법사의 집을 어떻게 찾아갔지? 그러게 말이야. 아직도 가끔 수다스러운 숲의 요정들이 바실리사의 이야기를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바실리사의 소식이 궁금했거든요. 그 후로 바실리사는 왕자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공주와 결혼한 총각. 나무 위에 흰 새 두 마리가 입을 맞추며 짹짹거렸습니다. 더벅머리 총각은 부러운 듯 바라보았지요. 나도 어서 결혼을 했으면. 더벅머리 총각은 착한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총각은 성실했지만 너무 가난한 탓에 시집을 오겠다는 아가씨가 없었어요. 어느 날 더벅머리 총각은 지혜롭기로 소문난 이발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발소에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지혜가 많이 쌓인 거지요. 아저씨, 저 같은 가난뱅이도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혼을 하고 싶다고? 좋아, 이왕이면 공주님과 결혼하게 해주지. 뜻밖의 말에 놀란 총각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놀리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공주님과 결혼할 수 있겠어요? 왜? 내가 어때서? 넌 성실하고 착하잖니? 그만하면 자격이 충분해. 내 말만 잘 듣거라. 그럼 진짜 공주님과 결혼할 수 있게 될 테니. 총각은 알쏭달쏭한 표정으로 이발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튿날 더벅머리 총각은 이발사가 시키는 대로 세탁소에 가서 멋진 옷을 빌려왔어요. 모자 가게에 들러 화려한 모자도 빌렸고 목장에 가서
근사한 흰색 말도 빌렸지요. 그러자 더벅머리 총각은 몰라볼 정도로 멋지고 의젓해졌습니다. 좋아, 어디에 빼놓아도 빠지지 않을 1등 신랑감이야. 이발사는 더벅머리 총각의 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궁전은 매일 공주에게 청혼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부유한 상인들과 이웃 나라의 왕자들이 찾아와서 청혼을 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공주는 번번이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공주가 영영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임금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더벅머리 총각과 이발사는 공주가 사는 궁전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은 평민들이 무슨 수로 궁궐 안에 들어가겠어요? 더벅머리 총각이 묻자 이발사는 문제 없다는 듯 빙그레 웃었습니다. 잠시 후 사신처럼 꾸민 이발사는 깃발을 들고 궁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의젓한 목소리로 임금님께 말했지요. 저는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신입니다. 저희 왕자님께서 공주님께 바치는 특별한 선물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특별한 선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랍니다. 오늘 밤 공주를 모시고 들판으로 나오십시오. 어째서 밤중에 만난단 말이오? 우리나라에서는 귀한 손님을 맞을 때 반드시 밤중에 맞이한답니다. 이발사가 얼마나 당당하게 말했는지 임금님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이발사는 앞장서서 임금님을 들판으로 안내했어요. 그러자 흰 말을 타고 있는 더벅머리 총각의 모습이 보였지요. 초승달 빛에 비친 총각의 모습은 아주 의젓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저만 하면 내 사위감으로 손색이 없겠군. 임금님은 혼잣말을 하며 흐뭇해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청혼했던 왕자들과는 뭔가 다른 것 같아. 공주도 더벅머리 총각에게 마음이 끌렸지요. 그러자 이발사는 재빨리 공주를 데리고 더벅머리 총각에게 갔습니다. 늠름한 더벅머리 총각의 모습에 공주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것 같으니 빨리 결혼식을 올립시다. 이발사의 재촉에 공주와 더벅머리 총각은 서둘러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공주는 말을 타고 더벅머리 총각의 나라로 떠났어요. 이른 새벽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쓰러져가는 작은 오두막집이었습니다. 공주님, 사실 나는 왕자가 아니라 가난한 농사꾼이에요. 이 좋은 옷도 화려한 모자도 흰 말도 빌린 것들이랍니다. 더벅머리 총각은 조심스럽게 사실을 말해주었지요. 나를 속였군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선물하겠다는 말도 거짓말이지요. 당장 궁전으로 돌아가겠어요. 공주가 불같이 화를 내자 이발사가 말했습니다. 공주님, 보석을 선물하겠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이 젊은이의 가슴 속엔 성실함과 진실함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아름답고 귀한 보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에 잠기던 공주는 총각을 용서하겠다고 했지요. 대신 내게 그 반짝이는 보석을 꼭 보여주세요. 공주와 결혼하게 된 더벅머리 총각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일은 무척 힘들고 고난했지만 더벅머리 총각은 하루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어요. 공주는 땀 흘려 일하는 남편을 돕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게 이런 사치스러운 목걸이는 필요 없어요. 농부의 아내에게는 수수한 옷과 두건이 더 잘 어울리니 이 목걸이를 팔아 비단과 색시를 사다 주세요. 공주는 더벅머리 총각이 장에서 사온 비단과 색실로 예쁜 인형들을 만들었어요. 작고 앙증맞은 인형들을 보며 더벅머리 총각이 말했지요. 이 인형들을 장에 내다 팔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더벅머리 총각은 장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지요. 여러분, 이 인형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인형이에요. 더벅머리 총각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인형을 사려고 했습니다. 인형은 금세 동이 났고 더벅머리 총각은 큰 돈을 벌었지요. 인형에 의미를 붙여주었더니 사람들이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주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땅에서 나온 돌멩이에 보석이라는 의미를 붙여 아주 귀하게 여기지요. 하찮은 물건에도 의미를 주면 소중한 가치가 생겨나는 법이거든요. 인형들이 모두 팔리자 더벅머리 총각은 작은 목마를 만들어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목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목마 역시 날개도 친 듯 팔려 나갔지요. 인형과 목마를 팔아 큰 부자가 된 더벅머리 총각은 좋은 옷과 화려한 모자, 근사한 흰 말을 샀습니다. 그러고는 공주와 함께 임금님을 찾아갔지요. 공주야, 이 사람이 내게 선물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더냐? 그러자 공주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선물 받은 것은 성실함과 진실함이라는 보석이었답니다. 이 사람의 가슴 속에는 그것들이 가득 반짝이고 있었어요.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자신이 곤란한 처지에 빠지면 우선 거짓말로 모면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사태를 더 나쁘게 만들 뿐이지요. 앞에서 들려드린 지혜로운 대신 이야기는 애초에 시녀가 솔직하게 목걸이를 잃어버리게 된 동기를 털어놓았다면 죄 없는 엉뚱한 사람들이 곤란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발뺌하기에 바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지요. 시녀는 농부에게, 농부는 장자에게, 장자는 동산지기에게, 동산지기는 여자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대신에 의해 원숭이가 범인이었음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거짓말이 정의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이 판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헤아릴 줄 아는 대신처럼 지혜로운 이들이 많을 때 그 사회는 진정 아름답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 앞에서 들려드린 특별한 재주를 가진 처녀 이야기에서는 지혜로운 바실리사가 나오지요. 사람들은 흔히 남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 자신의 말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상대방의 말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바실리사가 숲속 요정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한쪽 귀로 흘려듣거나 무시했다면 결코 왕자님의 신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실리사는 남의 눈에 드러나는 재주는 없었지만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지혜롭게 이용하여 왕자님의 신부가 된 것이랍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